아니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유키즈 시즌 1 때 나오셨던 분이 지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어우 야. 아유 예전에는 아, 거리에서 안녕하세요. 만났었고 네네.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하세요? 어 무슨 센터요? 헬스. 아, 어, 야. 아니 혹시 저기 네.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6시에 네. 끝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네. 중국 기준으로 하면 5시인데 중국 기준으로 하면. 니하오. 저기 하이스 우디엔. 어 정말 잘하시다. 다음 주에 혹시 네. 어디서 지금? 집은 장충동인데. 아니면 장충동에서 같이 출근을 하고 아, 아 그러시면 되잖아요. 네. 어 그럼 혹시 다음 주도 이 복장 그대로 나와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어 그래요. 어 좋다. 아 괜찮아요. 어, 네. 지금 우리가 어, 잠깐만. 아유. 어 오셨네. 잠깐만. 아유. 어 오셨네. 아유. 아 죄송한데 이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저 끝인가요? 아니 그래 잠깐만. 아, 네. 아니 그거는 지켜주셨어야죠.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첫 방송도 오늘 나가야 돼가지고. 근데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었거든요. 서로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약속을 먼저 한 건 저희잖아요. 여자친구 만난 게 8년 전이어가지고. 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놓치지 마라. 나 다음 주에 방송 아, 약속. 놓치지 마라. 네. 놓치지 마라. 재석이 형 만나기로 했다. 재석이 형 만나. 아 근데 약간 현준 씨가 네. 저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아 네. 오늘 안 되네. 아, 너무 끌려가지고. 아, 우리 셋이 공통점이 좀 지금 봤어요. 아. 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남에게 안 듣고. 헤비 토커예요. 헤비 토커. 네, 헤비 토커. 네. 여자친구가 진짜 제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지금 괌에서 오고 있는데. 제가 말할 틈이 없네요. 네. 네. 자기야 자기라도 조용해. 아 저는 근데 틈이 없는데 왜 네. 본인이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소개 직접 좀 해주세요. 한때 조회수 유퀴즈 조회수 1위였던 표창원 선생님이 나오기 전까지 1위였던 아, 그 저기 헤비 토크나 아니 저기 저 죄송한데 조회수를 체크를 하세요? 예 거의 주기적으로. 아니 그 저기 저희가 그때 만난 게 방송이 되기 전이었어요. 한 번도 아직 아 맞아 실제. 맞아 방송이 되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죠? 아. 2회 그때 퀴즈 5개를 맞춰가지고 상금을 타서 되게 기분 좋게 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퀴즈가 5개였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퀴즈가 5개였어요. 저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카드를 해서 제가 인출을 하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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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꼭 내야 되나 이 정도면은 좀 사람들 기분 아, 그 잔액을 좀... 봤으니까 봤죠. 그때 1억에서 한 200만 원 빠졌나? 진짜로 9,800만 원 진짜 저 말고 한 명 누가 받아갔었나 봐요. 맞아 맞아. 저 말고 제가 두 번째야. 맞아 한 번 받아. 네. 그 전에 한 번 받아갔었어요. 그거 좀 있으면 이자로 다시 찹니다. 네. 진짜 이런 거는 앞에서 한 30명인데 내가 볼 때 이분들 다 정답 알아요. 근데 다 내가 막 나는 막 어떻게 막 이거 맞춰야 되는데 완전 남일이야. 알려줄 수가 없죠. 아 이걸 알려줄 수가 없죠. 아니 그럼 그때 저희를 만나고 나서 제일 큰 어떤 그 본인 인생의 큰 일이 뭐가 좀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진짜 이 모자에 노란 티 입고 나가면 네. 상당히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바로 아, 뭐라고 알고. 그러세요? 어티비에서 봤다고 막 헤비토크나 헤비토커 헤비토커 네. 네, 그 헤비토커 계획이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아, 그럼 저기 네. 일부러 이렇게 좀 하고 나가신 적 있으세요? 아, 이 진짜 사실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아, 그래 아, 그래 이게 헤비토커나 네. 네. 아, 이게 좀 아, 이제 그때 모습이 나오네요. 예, 아, 그건 뭐예요?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아 그때, 아 그때 자세가. 그러면 그때 이후로 네. 오늘 아침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국에 전화해서 나가고 싶다 한 거 아니고 또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왔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막 떨리고 막 긴장되는 거 있긴 한데 좀 오늘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얘기하고 싶, 가고 수다 떨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대로 되진 않네요. 예, 그렇죠. 자연스럽긴 그때가 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국 분들한테 혹시라도 나오게 될 일반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카메라가 한 10대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게 그분이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사실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네. 아니 우리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0대 카메라 있는 거. 아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평정심을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네, 너무... 아. 아니 근데 저 소식을 듣기로는 유퀴즈 나오고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다고. 아 정말요? 그냥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막 올렸는데 네, 근데요? 엄청 악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름이 뭐죠? 지금은 헤비토크남으로 치면 나올 것 같은데 헤비토크남? 아, 지금 구독자가 몇 분? 300명입니다 네? 300명? 300명? 아니 오늘 사실은 아... 다시 유퀴즈 전화가 왔을 때 네네. 다시 내가 이거 다시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게
진짜 부끄러운데 맞습니다. 진짜 네. 그 생각을 아니, 한 거예요. 뭔가 인생의 전환점 여기서 진짜 바뀐다. 내가 다시 부활의 신호타이다. 네. 네. 아니 직업이 그 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어떤 직업들을 좀 하셨죠? 그때 헬스장 있고 의류. 의류 하셨고. 영어 강사. 제가 치킨집만 한국의 장충동, 목동. 그리고 중국 북경에서 세 군데에서 치킨집을 했었거든요. 북경? 이게 좀 어이가 없지만 이게 다 사실입니다. 진짜 이게 제가 왠지 모르게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중국 북경 하면 북경오리집이 네. 이렇게 있어서 치킨집은 북경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치킨집, 한국식 치킨집을 많이 안 할 때였는데 네. 그다음에 벌그대라는 드라마에서 치킨이 나와서 아, 대박 났잖아요. 제가 앞서 있었죠, 또.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시작되기 전에 닫았습니다, 저는. 벌그대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운을 비껴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야, 조금만 기다렸으면 슈가 터지는데. 치킨집은 왜 다 이렇게 또 하시다가 접으셨어요? 제가 되게 게을리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막. 제가 처음에 나갈 때는 치킨집 특징이 소스가 다섯 개가 나갔습니다. 시작은 되게 거창하거든요. 근데요? 하다 보면 이제 소스 만들기 귀찮으면 죄송한데 치킨 소스로 네 개인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나중에는 오늘 소금도 없는 거예요. 치킨집 가면 소금도 없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죄송한데 치킨이 간은 넉넉하다, 그 대신. 간은 넉넉하게 했으니까 그냥 진짜 이게 소금도 못 드릴 때는 좀 안 되겠다 이제.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 이제 오늘 주제가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하루를 몇 시 시작하십니까? 보통 제가 9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뭐 먹을까 오늘 또 얘기하시고 예 네, 그게 이러면 9시 일어났으니까 10시에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11시 넘어서 먹습니다. 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 네, 네. 복싱하러를 거의 매일 가는데 가면 1시에 도착을 또 2시간이 2시간에 또 늦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시간을 허투루 42년째 쓰고 있다는 거. 진짜 저 알아요. 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일주일만. 야 근데 정말 나에 대한 객관화. 와. 진짜 쩐다. 아 근데 와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 정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야 근데 42년째 시간을 허투루 쓰고 계시는. 아니 근데 사실 아니, 잠깐 내 스스로 내가 42년째 시간을 허투루 쓴다는 걸 이거 안다라는. 야. 아니 근데 오늘 시간을 막 금쪽같이 쓰시는 분들을 되게 또 많이 뵙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분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 어찌됐든 지금 여자친구분께서 막 배꼽 빠져라고 지금 웃고 계신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친구 옆에서 지켜보시긴 어때요? 100% 확실합니다. 허투루 쓰는 게 맞나요? 네. 아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정해서? 아 다정해서 넌 편집이야 이건 100% 편집입니다 저거. 왜요? 아, 나가요 저런 게? 방송국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방송국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국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국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방송국의 방송국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네. 취침 시간은 한 새벽 1시 정도 네 되게 늦게 자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아 불면증이 있어 걱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수면의 질이 되게 나쁜 편이어가지고 되게 막 편안히 잤다 이런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수면의 질이 나쁘세요. 근데 왜 저희가 근데 여기 수면 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좀 그 본인은 계획을 하면서 사시는 스타일이세요 어떠세요? 계획하는 것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계획을 짭니다 항상. 그래요? 네 근데 실행은 하지 않아요. 지금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좀 있으세요?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돼요 이제.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할 때 가족을 위에 만드는 심정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조카를 위한 영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조카형이라고 또 이름 짓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카형? 영어 조카형 해서 네. 조카를 위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조카형? 네, 조카형. 조카형. 아, 저기 네. 이름을 조카형. 좀 네.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네. 왜요? 안 돼요? 왜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아, 그러면 오늘 좀 공통 질문에 한번 좀 그 좀 네. 요게 딱 맞으실 것 네. 같아요. 나의 인생을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네. 지금 나는 몇 시 몇 분? 11시 59분인데 왜요? 이게 23시 59분이 될 시이고 시계 돌아가면 11시 59분, 11시 59분 두 번 찍히잖아요 네. 11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하루 지나면 오늘 하루 1분 지나면 오늘 하루 끝나버리는 건지 아니면 1분 지나면 이제 12시 땡 점심시간 시작하는 건지 이것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막 급박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아, 야, 그 멋있다 근데 야, 11시 59분으로 그래. 이거에 또 궁금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시간을 아껴 쓰고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를 이제 귀하고 알차게 쓰고 싶지만
제가 제일 20대에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허비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또 그래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오셔서 하신 네. 얘기가 또 네. 내년에는 네. 또 갑자기 어떤 일로 확절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오늘의 이 시간이 또 자연분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엄청 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첫 번째는 피곤하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엄청 해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 초봉 얼마지? 막 기획사마다 특징이 어떤 복리후생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재석이 형이 진짜 얘기했던 대로 어? 그때 인생을 낭비하던 박현준 씨가 지금은 드디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체득하셔가지고 오늘 근데 책이 나오면 되겠다. 그 이 책이. 타이틀이 딱 좋아. 인생 낭비하는 박현준 씨로 책 제목 11시 아니 딱 좋아.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갑자기 손을 보니까 너무 손이 고우세요. 아 진짜 고우신 건가? 손이 와 지나치게 고와요. 아, 진짜 와. 예. 그렇 주위 사람이 평가하기로 네. 세수만한 손이라고. 아 진짜. 이게 사실. 아 진짜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비유를 잘하셨지? 아 그러니까 약간 저 이 토크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토크가 뭔가 아 이제 좀 지루해질만하면 뭘 하나 던지시고. 약간 아 이제 다 들었나 하면 또 뭔가를 하나 던지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를. 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이런 나가서 막 대충 살고 있습니다 막 삽니다 뭐 세수만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또 막 우리 아들이 엄청 대단한 아이 그럼 자 누구나 다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사랑하는 예 자식이죠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저는 시간을 진짜 너무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가 네. 굉장히 이런 솔직함에 많은 분들이 요즘 끌린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개인 방송 콘텐츠를 뭐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히려 그냥 좀 담백하게 그냥 나의 이런 이야기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구독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지인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 아무도 안 보는데 네? 굳이 영상 올려가지고 유튜브 메인 컴퓨터 데이터나 잡아먹고 이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하시네. 자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은 정화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마음의 상처나 컴플렉스를 표출해 감정을 정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최초의 예술 비평서인 시학에 등장해 유명해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자, 정답은요? 자, 카타르시스 정답입니다. 이야. 아 직접 받으러 오셨네. 이야. 자, 어쨌든 저 우리 또 현준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우리 또 헤비토커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남자. 네. 그래.